네, 처음에 시나리오 보고도 뭐 여러 가지 그 액션 씬들이 있었는데 뭐 유험한 장면들도 많고 해서 애초에는 뭐 대역도 하고 자동차 씬 같은 경우도 왜 보셔서 알겠지만 중간에 추격하면서 뭐 옆에 뭐 부딪히고 가고 화단을 뭐 이런 사고 가벼운 사고 장면들이나 하는 것들이 다 이제 크로마로 CG로 처리를 하고 내지는 대역분이 해주기로 협의는 이미 감독님하고 됐었는데요. 또 이제 배우가 현장에 가서 감독님하고 의논을 많이 하면서 뭐 당연히 현장에서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그렇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제가 다 하게 됐더라고요. 네. 뭐 비교적 만족스럽습니다, 저는.